个劈头碰头怀了，像我打了碰头怀一耳刮，那我承认这个就是我的水平问题。我作为一个21、22岁的学生，当学校的一把手，在批斗他的时候，要他向毛主席认错，他不认，这时候火上来了。那么你反对毛主席，你还不向毛主席认错，打了他一耳光，那别人也动手了。那这就是我违背政策，他那么大的岁数，就是他有问题也不应该打人家，这就是我的不道之处。但是并不因为我这一件事情不道，就是包括这件事情的不道有多少种因素呢？在我59年只有13岁的时候，我们的党、我们的团、我们的国家就告诉我们这个人是反党分子。是在我还是小孩的时候，你们就宣传和教育说他是反党分子，他反对党、反对毛主席，我们才会对他有仇恨吗？对不对？不是说像刘少奇被打倒，还是文化革命被打倒？文化革命的时候，他还是国家主席，对吧？反对他，那是另外一回事。彭德怀在文化革命前就被定为反党分子了。那学生从小就被教育。辽宁省的干部叫张志新，他也不同意打倒刘少奇，他实际上是个非常忠诚的共产党员。这些人都是因为自己的思想跟自己的行动，就是而且当初张志新要被枪毙的时候，张志新是忠实的共产党，他会高呼口号，他会高呼共产党万岁，他一定会高呼中国共产党万岁，这就会形成一个很荒谬的局面。当地的政府说张志新是一个反革命，要把他枪杀掉。枪杀的时候，一个大卡车把他载到刑场上去枪毙了。他会高呼共产党万岁，这怎么办？他们想了一个办法，用铁丝把他的舌头根裹起来。如果听见张志新要叫，就在后面一拿。所以张志新满口都是血，他想高呼中国共产党万岁都不可能。光是我们当时是这个住的这个大院里的这种非常高级的干部书记就有2个跳楼自杀，是吧？就在你眼前那就跳下来，摔得脑浆迸裂，是吧？上吊，是吧？我见到的这种自杀的比打死的要多得多，是吧？那是一个不可理喻的时代，是吧？对，那个时代是不可能再重复的。대규모군중비판이진행되는동안최대공격목표는류샤오치에게로겨누어졌습니다류샤오치는문혁발생후여러차례홍위병에게불려나가고초를당했습니다1967년여름류샤오치와그의아내왕강매의비판대회가열렸습니다류샤오치는자본주의길을걷는당내최대의실권파라는비판을받았고왕광메이는미국서출생했기때문에미국간첩이라는비판을받았습니다왕광메이는해외순방중입었던옷과탁구공모양의목걸이를하고대중앞에끌려나왔습니다당시장칭이홍위병을향해류샤오치를비판선동했던목소리입니다我现在可以告诉你们，刘少奇是一个五毒俱全的大反革命、大内奸、大叛徒、大贪污，可不得了。他在安全区旁边牺牲了多少好同志啊！这是大内奸啊！刘少奇啊，出卖了多少？류샤오치는1969년12월허난성카이펑유폐지에서숨을거뒀습니다1980년유족에게반환된류샤오치의유골은유언에따라바다에뿌려졌습니다류샤오치공식추모대에서류샤오치부인왕강메이가덩샤오핑을만났습니다是好是上帝，小平不轻易说话的呀，他又说话特简练，这人特痛快，可说话特干脆，就跟我说这么两句话。문화대혁명이격화되면서내란의양상을보였습니다
각기 다른 홍위병 조직 간의 무장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문화 대혁명은 누가 적이고 누가 자기 편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운동의 본질을 상실한 혼탁한 국면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당也 부起作用, 정부也 부起作用, 这个完全是一个一种 无政府状态, 连毛泽东自己都控制不了了,最后没有办法让那个军队介入, 军队介入来这个使得这个整个这个无政府状态能够把它纳入到一个有秩序的一个框架里面来，是吧？所以他这个想法跟实际是有矛盾，他是想发动群众能够克服那个官僚主义，让群众能够积极性充分发动起来，但是真正把群众一发动起来以后，就形成一个无政府状态。 문화 대혁명의 혼란이 더욱 심화되던 1969년 4월, 13년 만에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렸습니다. 혁명의 혼란 수습에 투입됐던 인민해방군의 수장 린비아오가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명됐습니다. 린비아오는 문화 대혁명 당시 홍위병과 중국 인민들이 암송하던 마오주석 어록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을 끈 것은 4인방의 등장입니다. 4인방은 린비아오와 함께 권력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당 부수석과 국방부장을 겸임하고 있던 린비아오의 권력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九大呢，实际上就是等于是文化革命第一波的一个总结啊，就是说呢，等于就是打倒了刘少奇啊，把这个林彪确定为接班人，这个中央。 领导机构里头实际上就保留了三部分人，一部分就是林彪的人，对吧？林彪和这个黄永胜啊、吴法宪啊、李作鹏啊、邱会作啊、叶群他们这些成为这个中央领导的一个主要部分，还有一个主要部分就是江青这些人，中央文革这些人，还有呢就是原来这周恩来的人呢也保留了一部分。 这样就是说，这个九大呢，实际上就确定了这样一个权力格局，就是由这三部分人成为这个中央新的权力机构，而这个九大呢，同时也标志着就是说，这个毛泽东呢，他文化革命一开始要发动群众，先搞乱，然后由乱到治，九大呢，他也是，就是等于就是说，已经由乱到治，不能再乱了。 마오쩌둥은 린비아오를 가장 친밀한 전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린비아오도 류샤오치와 마찬가지로 자취를 감춥니다. 린비아오는 마오쩌둥 암살 음모를 뒤집어쓰고 비행기 추락사로 사라졌습니다. 린비아오의 죽음은 문화 대혁명의 파국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1973년 3월, 덩샤오핑은 캄보디아 시아누쿠공 환영연에서 다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오쩌둥은 그를 재기용해서 문화 대혁명의 혼란 국면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자 마오쩌둥은 주좌파로 자신이 실각시켰던 덩샤오핑을 다시 등용한 것입니다. 16살 때 프랑스 유학 후 공산당에 입당해 대장정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긴 덩샤오핑. 그는 류샤오치와 함께 현실을 중심